이번 시간은 페이지 29페이지 특수 콘크리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콘크리트는 뭐 최근의 흐름상은 종합 문제의 지문 한 줄씩 따는 형태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14회, 15회 때까지는 한 문제씩 내줬었는데, 최근의 흐름은 종합 문제 지문 한줄 정도 이렇게 언급하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같은 경우 고강도 콘크리트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한 문제 안에는 건 끝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전반적인 문제를 낼때 지문 한줄 정도 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1번에 서중 콘크리트. 자, 더울 때 치는 콘크리트입니다. 서중은 그래서 일평균 기온이 25도씨 초과되는 경우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회 때 이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25도를 20도씨로 얹혀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서중 콘크리트는 더울 때 치니까 자, 안 그래도 온도가 높은데 수화열이 발생하면 내부 온도하고 외부 온도 차이에서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을 발생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해서 콘크리트를 타설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온의 시멘트는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50도 이하 사용하라 했죠. 아까 봤던 게죠. 시멘트 50도 이하. 그래서 고온의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물하고 관련 되도록 온도를 낮은 걸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위 수량이나 단위 시멘트 수는 어떻게? 적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이 그냥 단위 수량이든 단위 시멘트량이든 어떤 콘크리트에서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어떻게? 적게로 갑니다. 많게 안 갑니다. 뭐 이것도 지문에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방세의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슬럼프는 180mm 이하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콘크리트 타설 뒤 온도가 35도씨 이하가 되어주시면 돼요. 온도를 최대한 낮춰주라, 이게. 자, 그러면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적게, 온도는 낮게 유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중 콘크리트는 추울 때 치는 콘크리트가 뭐다? 한중입니다. 그래서 일평균 기온 4도씨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물시멘트비는 기본 60% 이하로 가주시면 됩니다. 물결합 제비는 기본으로 가주시면 되고, 그리고 단위 수량은 기본적으로 얼마 이하로 해주면 된다? 자, 최대한 범위 내에서 적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단위 수량도. 그리고, 이런 에이제나 이런 공기 연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에이제나 에이 감수제 이런 걸 사용하는 목적은 저겁니다. 물의 양은 줄이면서 어떻게? 단위 수량은 줄이면서 시공 연도를 좋게 해주자는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겨울에 치니까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해서 물은 줄여주면서 공기량을 내려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재료를 가열할 때는 물이나 골재를 가열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이때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도 가열해서는 된다 아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시멘트 가지고 시험을 출제를 했었습니다. 가열한다 해서 맞고. 그 다음에 골재 가열은 온도가 균등하게 되고 또는 건조되지 않는 방법을 적용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직접 불꽃으로 가열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야. 직접 이 불꽃으로 가열하는 것은 하면 된다는다? 안 된다는 거야. 직접 불꽃을 직접 가열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경량골재 콘크리트 공사. 자, 경량골재 콘크리트 공사는 아직까지 시험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경량골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가벼워지겠죠. 경량골재니까 가벼워집니다. 그럼 보통 목적은 어떤 목적 때문에 사용하는가?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자, 이거 경량 목적도 있지만
무게를 줄이는 경량 목적도 있지만, 이런 단열이라든지, 단열이나 이런 방음, 이런 걸 목적으로 제작되는 콘크리트다 보시면 돼요. 경량 목적 또는 단열이나 방음 목적으로 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슬럼프 값도 180mm 이하로 하고, 그 다음에 물 결합제비 60% 이하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2번 보시면 경량 골재는 일반 골재에 비해서 흡수율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뭐라 해야 된다? 흡수시킨 상태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물을 흡수시키는 조작을 프리웨팅이라고 합니다. 프리웨팅이 사전 흡수, 골재에다가 사전 흡수시키는 조작입니다. 물을 미리 물을 물축임을 하는 조작을 프리웨팅이라고요. 프리웨팅을 미리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공기 연행을 자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을 보통 이겁니다. 자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틀려서 지금은 사실 전부 다 자갈을 무슨 자갈을 쓴다? 깬 자갈, 쇠석을 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기 연행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보통 콘크리트에서. 명심하세요. 콘크리트는 공기 연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별도로 하지 않는 게 원칙인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보통은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공기 연행을 뭐다? 하는 것이 원칙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합시다. 그러면 공기 연행을 안 하는 걸 주의하시면 되죠. 그래서 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4번의 고강도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그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보시면 4번 해놨죠? 4번에 공기 연행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해놨죠? 공기 연행을 사용 안 하는 것은 누가 공기 연행을 안 한다? 고강도. 강도가 클락하면요. 단위 면적당 뭐 해야 된다? 밀실해야 돼. 그럼 단위 면적당 밀실해야 되면요. 공기량이 적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 연행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위치에서 3번 경량골재 콘크리트 공사에서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수밀성 기준할 때 물결합제비는 수밀성 나온 몇 프로라 했어요? 50%라 했죠. 우리가 아까 했죠. 물시멘트비는 물결합제 기본이 60% 이하가 되는데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할 때는 55%, 맞지? 수밀성 기준일 때는 50%. 그리고 제빙 화학제가 사용되면 45%였죠. 그래서 50%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된다. 그리고 경량골재 콘크리트 공기량 일반 골재장 공기보다 1% 어떻게 크게 한다. 그래서 경량골재 사용할 때 이때는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경량골재 사용했을 때는 이때는 5.5%잖아요. 1% 증가해네. 5.5. 그럼 보통 콘크리트하고, 자, 보통 콘크리트나 포장 콘크리트, 보통 콘크리트나 포장 콘크리트일 때 있죠? 이거일 때는 4.5%거든요. 보통이 4.5예요. 보통이. 그래서 1% 증가하라, 이게. 경량골재일 때. 경량골재일 때는 1% 증가를 해주라 이겁니다. 1% 증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1% 증가. 근데 고강도 콘크리트는 어떻게? 줄여야 되잖아. 고강도 콘크리트는 3.5% 이하가 되거든. 얘는 더 줄여야 되고. 그래서 이건 공기 연행을 안 하는 게 원칙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3.5% 공기량이. 그래서 이 공기량은 이렇게 보시면 돼. 공기량은.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돼. 보통으로 포장해서 사가에 옵니다. 사가지고 옵니다. 4.5. 사오세요. 보통으로 포장해서 사오세요 하고. 경량은 1% 증가. 고강도는 1% 감소. 그래서 고강도는 공기 연행을 안 하는 게 원칙이고,
나머지는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고강도 콘크리트는 강도가 40메가파스칼 이상 되는 거, 보통 공구에서 고강도라고 하고, 경량에서는 27메가파스칼 이상 되는 걸 보통 고강도 콘크리트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에 고강도 물결합제비는 소요강도와 내구성을 고려해서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공기연해가 안 하기 원칙이라는 걸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6번에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 워커빌리티 및 강도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 어떻게? 적게입니다. 고강도 많게 넣으라는 거안 나옵니다. 적게. 그리고 6번 단위 수량은 다 워커빌리티 소요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 적게. 계속 작게 갑니다. 그리고 7번 폭열 방지 방향제. 자,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50메가파스칼 이상 고강도 콘크리트. 자, 보통 고강도 콘크리트가 되면요. 고강도 콘크리트의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고강도 콘크리트의 단점이, 고강도가 강도는 커지죠? 근데 연성은 떨어지거든. 연성은 떨어져요. 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치성 파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강도가 큰 것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이거야. 견딜 때까지는 잘 견디는데, 그걸 넘으면 치성 파괴 성향을 띈다는 거야. 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기억하시고, 연성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강도 콘크리트는 뭐가 생긴다? 폭열 현상이 발생합니다. 폭열 현상이 생겼네, 폭열이. 그래서 이제 이 폭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폭열 현상이 생겨요. 폭열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폭열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 콘크리트는 이겁니다. 고강도 콘크리트는 단위 면적당 뭐다? 밀실하거든요. 밀실하니까, 이제 하재가 나면 그 열에 의해서 이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습기가 수증기로 변하거든요. 근데 이 수증기가 바깥으로 못 받쳐나 갇혀 있는 거야. 그러면 콘크리트 인장 강도보다 수증기 압이 커지면 한꺼번에 폭발을 해버립니다. 터집니다. 그 현상을 폭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폭열 현상에 대해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성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치성 파괴를 가져옵니다. 치성 파괴 성향을 띱니다. 안 좋은 겁니다. 치성 파괴는.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33, 1페이지 보신 프리팩트 콘크리트 나옵니다. 자,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미리, 굵은 골질을 채워놓고, 자, 이거는 보통, 미리, 자, 보통 콘크리트 타설이 얼을 때 치는 콘크리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통 콘크리트는 위에서 수직으로 부어넣잖아요. 수직 타설인데, 콘크리트 타설하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뭐 수중 콘크리트나 구조체 보수 공사 이런 거할때 콘크리트 타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에다 뭐만 미리 채워놓고 굵은 골재만 채워놓고 특수 모르타를 주입해서 만드는 콘크리트가 프리팩트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보통 부착력이 좋습니다. 굉장히 부착력이 좋기 때문에 기존 콘크리트 부착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기존 구조체 보수 공사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저거 잠깐 봅니다. 4번에 재료 분리나 건조 수칙이 보통 콘크리트보다 어떻게 2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균열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균열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균열이 없다는 겁니다. 균열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기 강도는 작거나 장기 강도는 보통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조기 강도가 떨어지는 것은 이겁니다. 안에 굵은 골재 채워놓고 여기다 특수 모르타를 주입해야 되거든요. 그럼 특수 모르타는 일반 모르타로 주입이 잘안 되니까, 여기 주입 보조제를 첨가해서 타설하다 보니까 모르타를 만들기 때문에 초기에는 강도가 적다는 겁니다. 장기 강도는 별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수밀성이 크고 염류에 대한 내구성이 큽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디에다 많이 쓰게 됩니까? 저기 교량 같은 데 있죠? 물에 쓰는데 많이 씁니다. 바닷가 이런 교량이 있죠? 교각 세우는데 이런 데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에 A 콘크리트 공기 연행제 넣어준 겁니다. A제. 자, 보통 콘크리트 타설 시 A제를 첨가하면 얘가 무엇을 한다? 미세 기포가 발생합니다. 미세 기포가 발생함으로써 단위 수량의 물의 사용량은 줄이면서 시공 연도를 좋게 할 목적으로 A제 공기 연행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은 줄였죠. 그래서 이제 공기량이 많을수록 슬럼프 값은 증대되나 강도는 떨어져요. 그래서 적정 공기량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공기량은 여기 세대세 요거에 여기 적정 공기량입니다. 여기 공기량은 요겁니다. 기본적으로 공기량 콘크리트 공기량은 요겁니다.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너무 많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니은에 무슨 강도가 떨어진다? 부착 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건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강남 같은 사건이 부착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 이제 물을 적게 넣어주으니까 맞아요? 물을 적게 단위 수량을 줄여줌으로써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 증가. 요거는 시험에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적게 쓰니까 수화 반응이 적겠죠. 수화열이 적게 생기고 그런데 물은 적게 쓰면서 시공연도를 좋게 해서 사용합니다. 시공연도는 증진됩니다. 그리고 물을 적게 사용하니까 블리딩이 어떻게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밀성 증대가 되고 단위 수량은 감소됩니다. 그리고 7번에 프리스테스 콘크리트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 두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 프리스테스 콘크리트는 인장 응력이 생기는 부분에 미리 압축에 프리스테스 응력을 가해서 그 인장 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뭐다? 프리스테스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러면 넘겨보시면 32페이지 특징에서 니은이 키포인트죠. 니은이. 그래서 일반 철공에 비해서 내화성이 어떻게 떨어져요? 내화성이. 불에는 약해진다는 거예요. 내화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디그 철근콩에 비해서 단면이 작아 변형이 크고 진동이 쉽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려요. 진동이 많다. 자, 그리고 이제 미음 체크 고강도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내구적인 구조물입니다. 고강도. 그래서 이제 특히 여기서 철근하고 콘크리트 둘다 고강도 세네. 철근하고 콘크리트 둘다 고강도 재료 써야 돼. 고강도를 써야 돼. 철근이나 콘크리트 둘다 고강도가 돼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내구성 콘크리트. 자, 내구성을 높여준 콘크리트가 고내구성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좀 주의할 것이 1번입니다. 1번에 보시면 고내구성 콘크리트의 경우는 그래서 외기 온도 25도씨 미만일 때는 90분이고 25도씨 이상일 때 60분이에요. 자, 보통은 기본이 이거였죠. 아까 25도씨 우리가 이상일 때는 얼마였습니까? 90분이었고 25도씨 미만일 때는 120분이었는데 30분 단축하라는 거예요. 내구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30분 줄이라는 뜻입니다. 타설할 때까지 시간을. 그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자 5번 6번에 보면 슬럼프 값이 얼마다? 120mA로 보통 콘크리트가 저 앞에서 기본 일반적인 단면 일반적인 경우 150이었잖아요. 최대치가 80에서 154였죠. 최대 150인데 얘는 얼마로 한다? 120mm 더 줄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자 아까 저기에서 봤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에서 보시면 25페이지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 슬럼프 값 일반적인 경우 얼마? 150mm 이하였었죠. 맞죠? 일반적인 150이었죠. 최대치가. 맞죠? 표 밑에. 그런데 여기 오니까 고내구성은 어떻게? 슬럼프 값더 줄이라 이거네.
최대치가 얼마? 120ml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구성 확보하기 위해서 물의 양도 줄이고 단위 식비량도 최대한 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저거 체크합니다. 그리고 거기 D급 보시면 염화 물량, 염소 이온량 얼마? 0.20더 줄이라 이게. 보통 우리가 0.30이었잖아요. 보통은 0.30이고 아까 책임 기술자의 승인 받으면 얼마다? 0.60이었는데 고 내구성 공급 더 줄이라 이겁니다. 0.20으로 해주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유동화 콘크리트 해놨죠? 자, 유동화 콘크리트라는 것은 자, 이겁니다.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보통 먼저 그 1번 체크하십시오. 베이스 콘크리트 해놨죠? 유동화 콘크리트 제조할 때 유동화제를 첨가하기 전에 기본 배합 콘크리트 베이스 콘크리트라 해요. 그러면 보통 이 베이스 콘크리트 배합을 해놨어. 기본 배합 콘크리트 여기에다가 이제 콘크리트 비빔을 해놓고 유동화제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유동화제. 그러면 유동화제는 자 우리가 이 제자 들어가면 뭐라 했겠어요? 혼화 재료가 두 가지가 있다 했겠죠? 혼화 재료가 재료 제자가 있고요. 이 재료 제자, I자 제자가 있고 혼화제 의자, 약품 제자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구분점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구분점은 이 제자 들어가면 요거만 찾아라 했죠? 약품 제자, 의자. 이 제자가 안 들어간 것은 위에 혼화제 재료로 돼. 요건 소량 넣고 얘는 다량 넣었겠죠? 다량 이건 다량 넣고 이건 소량만 첨가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 용적 계산 시 포함하는 것은 이거죠. 다량 넣는. 이건 포함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구분할 때 그러면 유동화제 의자 약품 제자 이 혼화제를 약품을 투입하면요. 콘크리트의 제품 중에 시멘트 제품이 접착력이 있잖아요. 그 시멘트의 접착력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접착력 있잖아요. 그걸 잠시 없애는 것이 유동화제입니다. 그럼 유동화제를 첨가를 해주면 이제 무슨 콘크리트 된다? 유동화 콘크리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유동화 콘크리트. 그러면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시멘트의 접착력을 몇 시간 없애는 거예요. 이것이 유동화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유동화 콩의 슬럼프 증가량은 100ml 이하가 원칙입니다. 100ml 이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베이스 콘크리트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베이스 콘크리트가 비볐을 때 여기서 80ml였다 이겁니다. 슬럼프 값이 80ml였습니다. 그러면 유동화제 넣어가지고 얘가 180ml니까 180ml보다 더 증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약품을 넣어주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도 그죠? 약 좋다고 약 너무 많이 먹어도 되게 대가를 치르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일정 100ml 이하가 되도록 해주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유동화콩 재유동화는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지만 부득이한 경우 있죠? 성인으로서 1에 한해서 재유동화는 할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5번 유동화제는 원액으로 사용해야 돼. 물에 희석액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액으로 사용하고 미리 정한 소정에 한꺼번에 첨가합니다. 조금씩 첨가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첨가를 해서 우리가 보통 하게 되겠습니다. 그전 그리고 하시오. 그리고 그때 계량 오차는 1에 몇 프로? 3% 이내가 되도록 해. 근데 이 오차가 있을 수 있거든. 오차는. 근데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야지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콘크리트의 성질에 대해서 보면, 자, 콘크리트 성질에서 블리딩은 한번 출제가 되었죠? 블리딩.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시멘트 페이스나 모두 콘크리트에서 물은 위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골재나 시멘트는 침강하는 거죠? 이것이 블리딩 현상이 되는데, 그럼 블리딩의 영향은 철근과의 부착 강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블리딩 속도보다
표면 수분 증발 속도가 빠르면 뭐다? 소성 수축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성 수축 균열은 플라스틱 균열이라고 합니다. 소성 수축 균열. 소성 수축 균열은 이것을 플라스틱 균열이라고도 합니다. 플라스틱 균열. 그래서 보통 이것은 소성 수축 균열이 많이 생기는 것은 어느 경우에 많이 생기는가만 온도가 조건이 온도가 높으면서 풍속이 바람 속도 클 때입니다. 풍속이 클 때, 이럴 때 소성 수축 균열이 발생합니다. 온도가 높고 풍속이 클때 소성 수축 균열은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소성 수축 균열은 양방향으로 다 깨져요. 방향 없이 깨집니다. 양방향으로 파도판 모양으로 균열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기 시 접착 강도가 저하되고요. 그래서 블리딩 컴 투수 투기성이 증가되다 보니까 중성화가 빨라지고요. 그래서 수밀성 저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책은 슬럼프값 적게 하라. 물 사용 줄이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해주시면 되고 골재에는 뭐다? 유해물이 적어야 돼요. 그리고 분말도가 높은 큰 시멘트 사용하라 이겁니다. 그럼 분말도가 작은 시멘트 사용되면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올라오는 물질이 뭐다? 레이튼스입니다. 레이튼스. 레이튼스가 백색의 이물질이 됩니다. 그리고 크리퍼 현상은 장기 처짐이라 했죠? 장기 처짐. 장기 처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콘크리트 일정한 하중을 계속 가해야 돼요. 일정한 하중을 계속 가하게 되면 하중의 증가 없이도 변형이 증대되는 현상을 뭐다? 크리프 현상, 장기 처짐이라 해요. 그래서 34페이지 보시면,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는 이 박스 내에서 지문이 한줄 나올 거예요. 한두 줄. 잘하면 한줄 나올 겁니다. 한 줄. 어떨 때 크리퍼가 증가되느냐 이겁니다. 어떨 때 크리퍼가 증가되고 보면 반대로 하면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재량이 적은 콩의 재화 시기 체크. 재화 시기가 뭐다? 빠를수록 하중을 가는 시기가 빠르면 바로 무엇이다? 크리퍼는 증가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 콘크리트 강도가 나온 상태에서 하중을 가야 되는데, 강도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하중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크리프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산후조리하고 충분히 산후조리하고 힘을 가야 되는데, 출산 후에 바로 힘을 쓰면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강도가, 콘크리트 강도가 낮을수록 크리프는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럼 강도가 나온 상태에서 하중을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래서 물 시멘트비가 커지면 어떻게? 크리프는 증가된다는 게. 그리고 대기 습도가 뭐다? 적을수록입니다. 대기 습도가 적을수록 크리프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대기 습도가 여러분들 이건데 적으면 뭐가 생길까요? 여러분들 대기 습도가 적으면 콘크리트 건조 수축이 증가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크리프는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생 보양이 나쁠수록 크리프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재화 응력이 뭐다? 클수록. 그럼 재화 응력이 크다는 것은 재화는 하중이 크다는 거죠. 응력은 내부에서 생기는 힘이고, 그다음에 단면적 치수가 작을 때 크리프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뭐다? 높을수록. 우리도 어느 때잘 지칩니까? 온도가 높을 때잘 지칩니까? 온도가 낮을 때잘 지칩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크리프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단위 시멘트량이 많을 때 크리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개념상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건조 수축에 해놨죠? 건조 수축은, 잉여 수분의 증발로 생기는 게 건조 수축이야. 그 물을 많이 때려 넣어서
잉여수분의 증발로 발생을 하는 거야. 증발로 건조수축이 생깁니다. 잉여수분의 증발로 생기는 게 건조수축 개념이 됩니다. 건조수축 개념 됩니다. 그래서 물시멘트 비하고 건조수축은 비례관계예요. 비례관계. 그 물시멘트 비가 적으면 건조수축 적게 일어나고, 그 물시멘트 비가 크면 어떻게? 건조수축 크게 일어나는 게 비례관계고, 그다음에 단위 시멘트량하고는 같이 갑니다. 단위 비례관계입니다. 단위 시멘트량이 적을수록 건조수축은 적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단위 시멘트량이 적다는 것은 골재 함량이 어떻게? 많다는 게 적다는 거예요. 골재 사용량하고 반대라 했잖아요. 골재 함량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골재 함량이 많으면 건조수축은 어떻게? 줄어듭니다. 골재 함량이 많다는 것은 건조수축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저럴수록 건조수축은 적게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습도하고 건조수축에 대해서 습도가 높을수록 건조수축은 적기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럼 습도가 낮으면 건조수축은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도가 낮을수록 건조수축은 저기 비례 관계가 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물이 증발이 빠르죠. 그리고 거기 양생을 잘하면 건조수축은 적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양생을 잘하면 건조수축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죠. 보통 콘크리트 탓을 해놓고 뭐 한다? 거적을 덮어 씌워놓고 뭐 한다? 물을 뿌려서 양생하는 게 건조수축을 줄이게 사는 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르타르와 콩크리 비교했을 때 누가 커진다? 모르타르가 건조수축은 증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균열의 종류하고 형태에 대해서 했죠. 자, 전당균열은 이것이 전당균열이에요. 전당균열은 사실 이 개념이죠. 지금 현재 이렇게 있으면, 자, 보의 남부, 자, 이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크랙이 생겨요. 이것이 무슨 균열? 전당균열이에요. 이 균열을 전당균열, 45도 빗방향으로 균열이 대각선 방향으로 생기는 게 전당균열이고, 전당균열은 주힘은 전단력이에요. 그 부재를 절단하려고 하는 전단력하고 힘 모멘트, 힘하고 두개 합성돼서 생기는 게힘 모멘트. 주힘은 전단력이고, 이것에 의해서 전당균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힘 모멘트하고. 그리고 보의 중앙부 하부에 이렇게 균열이 생기는데, 이 균열을 무슨 균열? 힘 균열이라고 해요. 이거는 원인이 힘 모멘트예요. 수직으로 보의 중앙부 하부에 힘 균열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힘 모멘트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부착 균열은 부착 강도 부족으로, 자, 주철근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생겨요. 주철근하고 이 방향으로 쭉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부착 균열이 됩니다. 부착 균열은 부착 강도 때문에 생기는 게, 부착 강도 부족으로 생기는 게, 부착 강도 부족으로 부착 균열이 발생을 하는 거면, 그러면 기둥의 경우는 수직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주철근과 뭐다? 같은 방향으로 생긴다겠죠. 그래서 기둥에선 수직 방향으로 가는 거고, 보에서는 수평 방향으로 균열이 생기는 게. 명심하세요. 보에서는 수평 방향으로 생기고, 기둥에서는 뭐다? 수직 방향으로 균열이 생기는 것이 부착 균열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균열은 자, 어떻게 되느냐 봅니다. 균열은 사실상 이제 이거입니다. 콘크리트의 경화 전에, 자, 경화 전에 보통 발생하는 것이 이런 균열입니다. 보통 침하 균열이고요. 침하 균열, 침하 균열하고
그다음에 아까 소성 수축균열, 소성 수축균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마균열하고 소성 수축균열이 있습니다. 소성 수축균열. 그러면 소성 수축균열을 무슨 균이라 했겠습니까? 플라스틱 균열. 경화전에 이런 것이 생깁니다. 치마균열하고 소성 수축균열이 생깁니다. 소성 수축균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경화하면서, 경화 후에 생기는 게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 건조 수축균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건조 수축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을 사용을 하잖아요. 건물 사용을 하면서 사용을 하면 이제 생기는 게 힘을 가했잖아요. 건물의 하중을 실어버렸잖아. 그럼 바로 아까 배웠더니죠. 전당균열이나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전당균열이나 힘균열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부착균열이라는 게.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게 건물 사용하면. 그러면 세월이 흘렀어. 장시간 사용을 했습니다. 장기간 이제 사용을 하면, 장기간 사용을 해서 노화가 이루어서 노후불량이 됐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되면, 이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콘크리트 중성화에서 생기는 거죠. 이게 중성화이한 균열이 엄청 노화에 의해서 생기네. 건물 노화에서 발생하는 게 중성화이한 균열입니다. 그럼 균열 순서가 이렇게 생기네. 제일 늦게 생기는 균열이 무엇이다? 중성화. 이게 제일 뒤로 가야 돼. 명심하세요. 이 균열이 앞에 와야 되고. 혹시나 균열 순서 내면. 어느 균열이 먼저 생기느냐? 아, 얘는 생기라 하면 하중을 가야 되죠? 전단력을 가야 돼. 건물을 사용해야 돼. 아, 가만히 있는데 휘어지니까 긴 균열 생깁니까? 하중을 가야지. 아, 맞아요? 건물을 사용할 때 생기는 거고. 아직 이건 안 냈어요. 순서는 아직 안 냈습니다. 순서는 기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두시면. 그럼 치마균열은 쉽게 이겁니다. 가는 철근을 많이 배근해주면 치마균이 줄어듭니다. 그럼 철근 직경이 큰걸 쓰면 큰걸 적게 넣으면 치마균이 잘 생깁니다. 그러면 치마균열은 콘크리트 자중으로 침하되면서 생기는 균열입니다. 아니면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댐비빔을 안 내고 묽은 비빔을 하니까 침하되면서 균열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침하균열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균열 방지 및 저감 대책에서 저감 대책적인 측면에서 먼저 1번에 단위 수량 물의 사용량은 최대한 어떻게 줄여주시면 돼요. 단위 수량은 최대한 줄여주라. 그리고 시멘트의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슬럼프 값은 작게 해주시고요. 근데 붉은 골재 사용량은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쇄골재율을 어떻게 작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쇄골재 입도가 큰 거, 그 모래는 큰 굵은 모래 쓰는 게 줄여듭니다. 그리고 타입식 콘크리트 온도는 어떻게 낮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설시 내부 온도차를 줘야 돼요. 온도차가 커지면 균열은 생깁니다. 그리고 발량이 적은 시멘트나 혼화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균열을 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균열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시멘트는 저런 시멘트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나 고로 슬래그 시멘트 있죠? 이런 걸 써주는 것이 최대한 균열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36페이지 보면 철근. 자, 철근의 가공에서 보시면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철근은 상온 가공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원형 철근은 뭐다? 후크를 두고요. 그런데 이형 철근 후크 생략할 수 있지만 다음 경우는 돌아이게 기둥보의 돌출부 철근이나 뭐 꿀뚝근이나 스트럭까지 우리 시험 냈습니다. 그리고 띠철근, 피보 콘크리트가 파괴되기 쉬운 보 및 자 기둥의 단부나 단순보의 지지단, 캔틸레보, 단소의 지지단, 철근 후크 다 두라 이게. 웬만하면 다 두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밑에 박스 좀 봅니다. 철근에 대해서 용어 조금 봅니다. 그래서 배력근 해놨죠. 배력근은 하중 분산식에서 균열 제어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철근과 무슨 방향? 직각에 가까운 방향을 배치된 보조 철근을 뭐다? 배력근이라고 합니다. 배력근. 힘력제 힘을 분배해주는 철근이다. 그런데 무슨 역할이다? 균열 제어 목적, 하중 분산 두 가지 목적이다. 하중 분산도 하지만 뭐다? 균열 제어 목적으로 하는 것을 배력근이라고 합니다. 배력근. 그리고 수축 온도 철근 해놨죠?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이나 온도 변화, 그리고 기타 원인에 의해서 콘크리트에 일어나는 인장 응력에 대해서 가외로 더 넣는 보조적인 추가로 더 넣는 철근, 가외. 가외로, 추가로.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더 넣는다 이거죠? 그리고 3번 온도 철근 있죠? 수축 온도 변화에서 균열을 억제하기 위해서 쓰이는 철근을 온도 철근이라 해요. 요거는, 자, 목적은 수축과 온도 변화에서 추가로 넣어주는 철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이가 이거예요. 수축 온도 철근은 가외로 추가로 더 넣어준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 온도 철근 개념은 이때 쓰는 거예요. 온도 철근.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자, 슬래버가 있을 때, 이게 일방향, 원웨이브 슬래버입니다. 일방향 슬래버가 있으면 힘이 한쪽 방향으로만 힘이 전달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준 것이 주철근이에요. 주근이에요. 이 방향으로. 이쪽으로 주철근, 주근을 배근해요. 그러면 장변 쪽은 철근을 안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쪽으로 배근되는 철근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온도 철근이라 하는 게 이게 온도 철근이에요. 온도 철근. 그러면 자 거기에 보시면 저거 해놨습니다. 그러면 1번의 배력근 개념은 이방향 슬래버세요. 투웨이버. 이방향 슬래버에서 이방향 슬래버에서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기억 나실 겁니다. 그러면 단변 방향으로 뭐다? 메인을 잡아놓고 이쪽으로 메인 밥니다. 이게 주철근입니다. 주근이에요. 주철근, 주근을 배근하고 장변 방향으로 넣어주는 이 철근은 이때는 뭐라 했습니까? 배력근이라 했잖아요. 이거는 배력근이고 이게 배력근입니다. 그래서 이 배력근은 하중 분산과 균열 제어 목적 두 가지 목적 쓴다 했습니다. 근데 이쪽 이때는 이걸 온도 철근이라고 하고 그럼 만약에 이겁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가외로 더 넣어준다 이겁니다. 철근을 여기 뭐라는 겁니까? 2번이다. 수축 온도 철근이다 이겁니다. 예, 추가로 좀더 넣어주면 맞죠? 가외로. 그다음에 4번에 용접 철망은 와이어 메쉬를 뜻하죠. 와이어 메쉬.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해서 그 교차점이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바로 용접철망 와이어 메쉬 개념됩니다. 그리고 철근의 이연미 정착 부분이죠. 이연미 정착 여기서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